요즘 신등골 브레이커? 야, 고딩들이 그 톰브라운 이거 고딩들이 이거 톰브라운 브랜드 나락 보낸 거 알아요? 급식이 묻으면은 브랜드가 망해요. 예. 급식 묻으면은 브랜드가 처망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애들이 왜 이렇게 요즘 애들이 참 특이하다. 그러니까 불과 한 10년, 15년 정도의 그 세월의 그 차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애들이? 좀 신기하지 않아? 지나가는 급식 붙잡고 스톤인 냐 물어보면 다 있다 할걸 아니 기억해. 우리 때는 내가 솔직히 30대 분들은 나다 아시잖아요. 우리 끽해야 비싼 거? 나이키 올흰 뭐 올인 뭐 포스 에어포스 라든지 아니면은 빈폴 뭐 지갑 뭐요 정도. 예, 노스페이스는 우리 다음 세대야. 노페는 우리 다음 세대였고 제 나이 또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올백 포스 뭐그 정도. 리바이스 청바지, 그렇지, 디키즈 청바지. 예, 빈폴이 그나마 제일 먹어주는 브랜드였고 쳐다도 못 보는 그런 거였는데 그 당시 내가 지방 살아서 그랬나? 예. 그 당시 제가 지방 살아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때는 그냥 뭐 리바이스 찐청 바지랑 찐청 자켓이랑 둘다 세트로 딱 입어주면은 예. 좀 간지 났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 때는 저 클릭비 김상혁 아저씨가 유행시켰던 그 울프컷이랑 그 니폰 스타일이라 그래갖고 아디다스 막 초록색 약간 이렇게 줄거져 있고 약간 그런 거 위아래로 트레이닝복 입으면은 그게 좀 먹어주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 당시 우리는 예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돈들 많이 쓰는 거야? 아무리 경제적으로 좀저 많이 좀그 물가도 오르고 했다고 하지만은 요즘 급식들 보면은 저 부모님들 등골 휘어지겠어요. 예? 아니 뭔 카라티 하나에 13만 원짜리를 조카한테 명품 같은 거 물어보니 쇼미더 머니 보고 명품이 점점 인식이 럭키 보세 같다라고 했음 스톤은 껌이람.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나는 거기 얘네들이 사나 촌동네 출신이라 카파 홈멜 체육복까지 있음 뚜치였다. 그래 나도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서울에 안 살아서 다행이었던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그 학교 내에서도 보이지 않는 이제 겨울 시즌 되면은 불안한 애들도 있을 거야. 우리 방송 보는 저 코빠기들 중에서도 저 학생 애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겨울 시즌 되면 이제 무조건 교복 위에다가 이제 입어줘야 되잖아. 근데 그래도 우리 다음 세대 때는 그나마 노스페이스라도 노스페이스는 그렇게 큰 적이 아니야. 그래도 비쌌어. 40만 원, 30만 원 막 이랬으니까 더 윈라인까지 유니폼이랑 가면은 레플리카가 대부분 훨씬 더 비쌌으니까 1원이지. 50만 원까지도 가고 막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진짜 패딩 딱 입어도 적어도 무스너클 정도는 입어줘야지 그래도 먹어주고 무스너클 정도가 교복 아닐까? 그거 100만 원짜리 패딩인데 우리 때는 너무 비싸지 패스트푸드 않아? 왕초 아님? 아니 그거를 부모님한테 사달라고 쪼르는 새끼들은 진짜 답 없는 새끼들이고 그래도 부모님한테 부담 안 주려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좀 정신 박혀 있는 부모님들은 야 네가 돈 벌어서 차쳐 입어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아빠는 씨발 지금 저 뭐야 어? 저 세일해가지고 저 응? 아울렛 가가지고 13만 원짜리 패딩인데 이 싸가지 없는 새끼 뒤질라고 야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약간 애를 방치시켜 놓으면은 얘가 사고 싶으면 지가 알바해서라도 산단 말이야. 자기가 정당하게 벌어가지고 자기 패딩 입고 이런 거 아무도 뭐라고 안 해. 이런 거 유행하는 거 니들이 따라가는 거 아무도 뭐라고 안 해. 다만 부모님들한테 그런 100만 원짜리 패딩, 80만 원짜리 넘어가는 그런 거 사달라고 그냥 하지 말란 너희들이 하는 말이야. 거는 있는 거에 기능에 포기하고 나가야겠다. 충실해야지. 이 어린 상놈의 새끼들아. 그렇지 않아요? 뭐 내가 애 낳은 적은 없지만은 애 새끼들 철없게 애들 그런 물든다 그래가지고 철없게 부모님한테 가고 80만 원짜리 뭐 사달라 뭐 사달라 아이고 싸대기 마렵죠 예 진짜로 응? 싸대기 마렵지 돈을 고배당하던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벌어가지고 하려는 애들은 또 이제 그거 가지고 뭐라고 안 나이 하지 때부터도 잘 물어보이는 게.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라는 제이 좀 생각도 하우스로 든다. 쳐입어. 그러니까 얘들끼리도 이게 꿀리기가 싫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입는다는 거 아니야. 요즘 이제 유행하는 급식들이 고딩들이 이제 찾는 게 아미 반팔 티셔츠래. 아미 반팔 티셔츠. 요거
13만원이나 했나? 그 뒤에 암이 써져 있는 거 있잖아. 내가 아는 그거 아닌가? 그 ROK 그거 저 군대 그 군인들이 입는 거 있잖아. 아 그거 아니구나. 어 로카 로카. 조카 100만원짜리 자전거 타는데 학교에 아 그건 이미 유행 지났어? 상대적 박탈감 든다는 거 보고 기가 찼음 싸대기 마려움. 야 그거는 이미 유행 지났냐? 그거 아니야? 아니면 라미 반팔 티셔츠는 뭐야? 아 그건 로카. 아 맞아 나 암이라 그래가지고 아 이게 암이구나. 아 이거 봤어. A 위에다 이제 빨간색으로 하트 그려진 거. 야 씨발 정말. 아 근데 아미의 티셔츠니까 이거 코리아 아미 나오잖아. 아 이거 브랜드 이름이 아미였어. 어허. 뭐 얼만데? 내가 자주 가는 그 명품 그 그나마 싸게 판다는 이 OK몰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야, 존나 비싸다. 어, 너무 비싼데? 야, 나도 손 벌벌벌벌 떠면서 사겠는데? 야, 일마들은 참 보여지는 것에 엄청 민감하구나. 하긴 근데 10대들은 그럴만해, 그죠? 나야 뭐 이런 저 바이크 관련된 GS 이거 저 이거 그거거든요? 예, 어드벤처? GS 제가 타는 오토바이 그 브랜드 그 저기 메이커 이름? 예, BMW? 제가 쓰고 다니는 그 경비원 모자라고 하는 거. 카페에 엄마 돈으로 하이엔드 브랜드 산 거 맨날 자랑하는 고딩 있었는데 큐큐큐 비육시옥지타다 방패 당함 큐큐. 아 금마 기억난다. 철없는 새끼. 야 진짜 비싸. 저는 이제 여러분들 그 발이 방송 나갈 때 항상 쓰던 그 예 그 모자 BMW 모자 22,000원짜리. 그리고 이제 나머진 전 제가 요즘 사는 옷은 전부 다 바이크 라이딩 기어예요. 예. 비싸네. 메송 키스네. 요게 이제 그 여우 그려진 거죠. 요건 좀 이쁘더라. 근데 아 근데 애들이 이쁜 걸 아네. 감각 있네. 급식이라고 무조건 욕할 게 아니라 얘네들이 이쁜 걸 아네. 왜 안 나오노? 아 메종 키스네구나. 메종 키즈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브랜드 입장에선 지읒같을 듯. 그치 일마들이 안 입어줘야 되는데 일마들이 이제 관심 갖는 순간부터 그 브랜드의 평판과 가치는 떨어지니까. 야 이건 진짜 10게이들이나 들고 다닐 법하다. 이거는 에코백. 야 이건 진짜 좀. 아 근데 급식 애들이 지금 보는 눈이 있네. 이쁘다. 그리고 메송 마르세엘라 스니커즈 톰 브라운. 아 톰 브라운이 진짜 급식들아 폴로만 건드리지 말아줘. 급식들은 폴로 건드릴 일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 폴로라는 브랜드가 뭐 그렇게 적인가? 폴로 랄프 로렌도 있고 그러잖아. 폴로를 누가 입나요 근데 요즘? 예 폴로 누가 입나? 죄송한데 지금 방금 전자나 쏘신 분 폴로 입고 다니세요? 아 그래요? 존나 많이 입어? 아 진짜요?
아니 폴로 나는 뭔가 좀 한물 간 그런 느낌 들어. 좀 유행 안 타고 좋다. 그러니까 유행 안 탄다라는 건 좋은 표현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미 유행 다 지나간 그냥 케켄분 예 마탱이 간 브랜드 아니에요? 왜냐면 내 어렸을 때 우리 급식 때 폴로가 유행이었으니까. 그죠? 나 때 유행해서 그런가? 야, 근데 애들은 진짜 대단하다. 난 엄마가 나 꼰대인 줄 알고 크로커다일 사줬는데 그냥 입고 다닌다. 톰 브라운, 와. 나이키 콜라보 미만처. 와. 5천만 원 갖다가 톰보에다 싹 다 바르면은 그래도 한 5벌 정도는 건지겠는데? 위아래로? 저런 하이엔드 브랜드 필요 없다. 어차피 페어너리라 차은우가 유니클로 흰티에 청바지 입으면 그게 바로 명품이다. 근데 애들은 차은우가 아니잖아. 야, 너무 비싸다. 어우, 비싸. 이런 걸 입고 다닌다는 거야? 차, 대단하다. 급식들 중에서도 가장 그 서열이 높은 애들이 이제 톰 브라운을 입는다는 거잖아. 그 남자애들은 거진 뭐 배달해가지고 돈 벌 것이고. 미코보코 신는데. 나는 잭필드 3종 면바지 입는데, 아직도. 나 아직도 잭필드 3종 면바지 입는데 너네는 톰브라운 입는구나. 정말 부럽다. 이런 비영신. 야, 그럼 남자애들은 그 배달로 돈 벌고 여자애들은 뭘로 입는 거야? 오히려 얼굴이 차은우가 아닌데 저런데. 투자하면 돈 없는 개백수인데 벤츠 쓰는 것과 같은 논리. 우리 콩박이들은 내실을 다지자. 아, 여자애들은 조건을 많이 한다고? 농망주. 아, 르메르. 얼굴이 페어너리고 명품 필요 없다는 애들 심중 팔고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사는 거다. 막상 사면 존나 이쁨. 그치, 저런 게 어떻게 보면 내 자존심이지. 나갈 때 뭐 르메르 뭐 이런 거 크로아상 가방 하나 어깨에 쓱 얹어주면은 내 가치가 올라간 것 같고 막 그렇잖아. 그 느낌을 즐기기 위해서 명품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어? 그 사람들 어떤 그런 심리를 자극해서 나온 게 명품 아니겠어? 근데 너무 비싼 것 같아. 지금 BBC 다큐에서 다룬 내용인데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조만간 우리들의 이야기일 거예요. 참담한 심정입니다. 자꾸 눈물이 흘러내리네요. 곧 밀 수확을 앞둔 유리 씨는 고민이 많다. 창고는 이미 팔지 못한 곡물로 꽉 찼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항구가 폐쇄되고 수출은 중단되면서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될지 모르겠다. 싼값이라도 좋으니 사람들이 굶지 않을 정도로 밀을 팔고 싶다. 서구 국가들이 우리를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크라이나 항구를 열고 러시아의 침공을 중단시키라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세계 미래에 약 3분의 1을 생산해내는데 유엔은 전세계가 식량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천만 명의 식량 안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는 수년간 영양실조와 대규모 기아사태, 기근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현재 일부 품목은 도로나 열차로 운반이 가능한데 해상 운송보다는 규모가 훨씬 작기 때문에 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나도 적어질 수밖에 없다. 선박들이 못 가니까. 거기다가 이제 자기네들 이제 그 영토 침범 못하게 하려고 저런 기뢰를 깔아놨는데 이거를 해체하는데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라고. 러시아는 지금 뻗팅기고 있대. 러시아는 서구권이 이 위기를 해결하려면은 우리 러시아에 대한 제재 완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입장이다 라는 거. 이제 러시아가 뭐 올림픽이고 뭐고 그냥 전 세계적으로 왕따 국가로 딱 지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죠? 러시아에서는 뭐 인스타그램도 못하고 유튜브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렇게 끊어버렸기 때문에 각종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전쟁으로 이게 꼭 굳이 뭐 전쟁에 대한 어떤 그 직접적인 그런 피해도 있겠지만 이런 피해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푸틴이 개새끼가 진짜 이거 뭐 어디 뭐 방법 없나요? 에? 그 새끼는 말년에도 그렇게 추하게 가냐? 예전엔 그래도 푸틴 하면 상남자, 불곰국의 수장 이러면서 굉장히 좀 빨아제껴주고 약간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다 또 푸틴이랑 우리나라 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게 용인대학교 나오고 거기다가 또 저 뭐야 박정희 대통령 존경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아, 한국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일본인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자. 일본 사람이 직접 한국인들한테 물어봤대요. 예. 가장 유명한 일본인. 시미켄. 여자친구 앞에서 말을 제대로 못하는 남자친구. 트와이스 사나. 2위는 하시모토 칸나, 1위는 시미켄. 젊은 세대들한테는 아무래도 시미켄 아저씨가 가장 딸딸이 아저씨로 유명하죠. 시미켄 아저씨는 그 유튜브 그거 전부 다 노땅 먹었을 텐데 뭘로 수익 창출하려나? 광고하나? 일단 자기를 한국에 알리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그거니까. 원래 본래 직업도 워낙 돈도 많이 벌고 롤스로이스 타고 다니면 그러잖아.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AV 남자 배우로서 정말 정점에 올라버렸잖아 시미켄은. 물건이 그렇게 막 크지도 않은데. 나는 시미켄 아저씨보다는 겐진 아저씨 같은 아저씨들이 좋더라. 시미켄이 크다고요? 에? 진짜요? 16cm래요. 진짜? 그렇게 안 보이던데. 또 나 된다고요 제가? 예? 그렇구나. 꽃갈 콘택이 또 존엔 큰. 아니야! 대만의 피자옷. 고수 피자? 와, 나는 진짜 고수
이게 고수 잘 먹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뭐 그게 좀 뭐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뭐 좀 그 다르다고 했어. 구조가 살짝 예 뭐가 더 많다고 했었나? 근데 고수 못 먹는 사람들 비누향 느끼고 바로 오바이트 쏠린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들. 저는 고수는 죽어도 못 먹어요. 예. 쌀국수에 고수 쳐 넣은 거 먹으려다가 와 냄새 너무 심해가지고 못 먹겠더라. 고수 좋아하는 사람들은 엄청 먹더라고요. 어우 난 고수 진짜 별로야. 로스트아크 디렉터 은퇴. 그 저기 누구지 금강선 아저씨가 탈퇴한다는 거야? 그 건강 이슈로. 건강? 예. 건강이 안 좋아? 예. 왜? 왜? 안 좋으시대요. 왜? 너가 로스트아크 하니까 알 거 아니야. 네가 대변해봐! 건강이 안 좋으시대요. 왜? 건강이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요. 야 이 정도 이렇게 울 정도야? 야. 말 잘해야 됩니다. 아, 알았어, 알았어. 네. 아니 뭐 어디가 안 좋으신데? 몸이 좀 많이 안 좋다고 하시더라고. 뭐 약간 좀 그런 병인가? 어. 그렇군요. 아 근데 뭐 이분이 참 그 대단하신 분이라고 저도 알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사실 우리나라 이제 그 게임계에 있어서 예, 많이들 우시네요. 근데 이게 어이구 외국 야 정말 게이머들한테 크게 추앙받는 그런 그 존재구나. 이거는 저 그러면 안 돼요. 예 나라 상관없이 모두가 슬퍼한다고 최고의 디렉터였다고. 야 근데 그럴만한 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 RPG라는 그 좀 MMORPG라는 그 장르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와우 이후로 이제 굉장히 좀 쇠퇴돼가는 그런 시기였어요. 예, 전 세계적으로도 좀 그러지 않았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굉장히 MMORPG 좋아하는데요. 이 로스트아크가 이제 게임 어떤 그 좀 MMORPG 죽어가는 MMORPG의 어떤 정말 그 마지막 남은 어떤 불씨 같은 그런 역할이었어요. 사실 뭐 어땠어요? 테라라든지 뭐 에? 아이온 때부터 해갖고 테라 또 뭐 있죠? 뭐 검은 사막 뭐 기대작들 많은 아키에이지. 그러나 다 어떤 그런 그 운영적인 어떤 그런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다 몰락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예, 좀 유저들이 원치 않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갔었는데 로스트아크라는 게임은 제가 살짝 저는 사실 발만 담그고 뺐거든요. 예. 저는 재미를 많이 못 느꼈어요. 예, 근데 정말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제3자로서 좀 과하게 빨아준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는데 이 정도로 전 세계인들이 막 금강선 아저씨의 어떤 금강선 디렉터의 어떤 그 건강 이슈 때문에 운다. 이거는 야, 좀 다르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스팀 2등이잖아요. 지금? 네, 지금 2등이에요. 백만 달이 무너지지 않았어? 무너졌지만 2등이긴 하더라고요. 너도 지금 약간 너 눈시울이 붉어지네, 랄프 너도?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야? 네. 그래? 좀 와 울어서 좀 유튜브 좀 잡으면 안 되겠냐? 잠시만 기다리세요. 좀 울어봐. 형처럼 어제 형처럼 좀 울어주면 안 돼? 카스 미친 걸로 알고 있어요. 어디 보자 통계. 야 대단하네. 그래도 유지력이 쩐다. 이게 MMORPG가 여러분들 이렇게 되기 힘들어요. 그나마 최근에 저기 아마존에서 만든 그 게임 있잖아요. 그 MMORPG 굉장히 큰 기대작이었고 했는데 걔는 완전 날아가버렸네. 예. 이거 로아도 이것도 아마존 거기서 한 거예요? 아니야 그 아마존에서 아예 개발한 게임이 있어. 개발. 뉴월드
뉴월드는 잠깐 반짝하더니 완전 망해버렸고, 로아 같은 경우는 진짜 뭐 지금 아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 한번 경험해보셔도 나쁘지 않은 그런 게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스팀에서 동접자 수 뭐 100만 명 넘고 그랬었죠. 아싸리 지금 정말 몰락하고 있는 그 과거의 영광의 그 반에 반도 못 가고 있는 지금 블리자드라든지 이런 회사들에 비해서 오히려 아싸리 진짜 로스트아크라는 그 국산 게임이잖아. 자부심 아니겠어요? 예. 블리자드 같은 데서 지금 개 뻘짓거리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어? 저 오버워치 2니 뭐니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뒤지게 재미없고 사람들도 관심 끊어버리고 그 잠깐 트위치에서 잠깐 핫했다가 확 사라져버렸잖아. 보는 사람도 없고 그냥 거의 그냥 그 오버워치 1의 그 어? 연장선 같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냥 예 DLC로 내놔도 될 정도의 그냥 대규모 패치일 뿐인데 2라는 이름을 걸고 오버워치 2라는 게임 만들고. 근데 로스트아크라는 게임은 굉장히 좀 시사하는 바가 좀 다르긴 해요. MMORPG라는 장르에서 예 나름대로 페이투윈이라든지 이런 시스템들보다도 자신이 노력하고 자신이 정말 솔직히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내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게임이에요. 로스트아크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우리가 그동안 봤던 많이 경험했던 그런 게임들보다 좀 다르다. 뭐 블레이드 앤 소울, 테라 뭐 이런 게임들 있잖아요. 예. 근데 전 재미가 없더라고요. 왜일까요? 예. 재미가 없었어요 저는. 형이 안 맞아요. 내가 저거 한 로아에 얼마 썼지? 내가 한 40만원인가 현질해갖고 30-40만원인가 현질해가지고 내가 얼마 가져갔지? 18만원? 거의 20만원 좀 가져갔잖아. 20만원 정도? 네. 예, 현질 존나 했다가 어느 정도 딱 올라가다 보니까 재미가 뒤지겹더라고. 로아가 재미 믿고 떠나서 금광선 디렌터가 게임 유저들 불편한 거 직접 캐치해서 매출 승부 포기하면서 다계전함. 그러니까 다른 그 게임 회사들이랑 다른 어떤 그 괴를 이제 걷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런 스트리머분들이 우는 거 보고 약간 좀 오글거린다라고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이분들은 정말 이 게임의 진심이기 때문에 눈물도 날 수 있는 거라고 봐요. 예, 정말로 저도 울었어요. 블리자드 그 예? 이제 블리자드 저 뭐였죠? 매년 그 하는 거? 블리자드 뭐라 그러지 그거? 무슨 컨? 블리즈컨. 블리즈컨. 저도 블리즈컨 때 울었어요. 디아블로4가 드디어 나오겠구나. 혹은 디아블로2 뭐 지금 이제 리디렉션 나왔지만 리디렉션 발표를 드디어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 저 디아블로 팬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디아블로 그 공식 그 유튜브에다가 지금 댓글 달았더니 그거 가지고 저 뭐 베타 테스트권 해가지고 리디렉션 줬잖아요. 백종원 아저씨를 이후로 막 이렇게 막 많이 달아가지고 저도 이렇게 받았었는데 울었어요 저는 블리즈컨 때. 예, 뭔 씨발 디아블로 이모탈인지 임모탈인지 뭔 모바일 게임 해가지고 뭔 빡빡 아저씨 나와가지고 어? 웃으면서 님 폰업? 이러면서 모바일 게임 만든다 그래버리니까 예 저 그때 굉장히 좀 울어버렸습니다. 아 씨발 내가 좋아하던 블리자드 이제 없구나 이러면서 말이죠. 예 그때 그 당시 엄청 게임 업계에선 큰 이슈였어요. 예 지금 그래서 뭐 디아블로 이모탈 나왔나요? 안 할게요. 모바일 RPG 게임은 그냥 일단 그냥 하는 거 자체가 이게 그지? 바로 안 해줄게. 그러나 디아블로 4는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 넥슨에서도 최근에 정신 차리고 뭐 게임 하나 만들었던데 굉장히 반응 좋다던데요? 그 협동 FPS 게임이라고 하던데? 먼 팀 어쩌고저쩌고 뭐 나오던데. 예. 프로젝트 D 그거 이름을 바꿔갖고 했다더만 지금. 자넨 넥슨은 믿나? 믿고 안 믿고가 어딨어요. 게임 회사에서 자기네들 수익 창출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걔네들도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공짜로 쳐즐기려고 하는 새끼들도 문제라고 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옛날 때부터 무료 온라인 RPG 뭐 이런 거 네이버에 검색 존나 해가지고 무료로 즐길 만한 게임 이래가지고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 봤을 때 이 게임 역사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게임을 돈 주고 사서 플레이한다라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그게 없어갖고 무료만 존나게 찾다 보니까 결국은 넥슨에서 그 만든 거예요. 그 상품을 BM을 갖다가 부분 유료
그게 게임 업계를 존먹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 여러 사람, 어? 패가망신하게 하고, 리니지 막 이런 거. 완전 리니지, 그 NC나 완전 개 날아갔지 않았어요? 게임을 뭐 만든다, 신작이 나온다, 아무리 시네마틱 영상 잘 뽑아내고 뭐하고 뭐하고 돈 쳐발라 하다가 그렇게 해봤자 아무도 기대를 안 해요, 이제는. NC는 NC다. 라는 거, 예. 저도 바이크 타기 전에 굉장히 좀 게임을 좋아했어서 이런 걸 어줍잖은 그냥 그런 상식만, 지식만 좀 알고 있지만은, 아, 진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돈 주고 게임 사는 걸 안 하려고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스팀 게임 찾아보면 재밌는 거 정말 많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무료냐? 그건 무료야? 어? 돈 들어? 어? 안 해? 이러니까. 스팀에 정말 재밌는 게임들 많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스팀 이용자가 우리나라에서 막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아쉽죠. 아직까지 그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예? 서든어택 같은 그 FPS 게임, 그죠? 플래시 게임 같은 거 아직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해상도가 1920, 1080도 안 돼. HD 화질도, 그 FHD도 안 되는 그 서든어택이라는 게임을. 예. 아쉽다라는 거예요.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서든 대회하고 있는데 말 너무 심하다고요? 그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서든이라는 게임이 우리 어떤 그 게이머들의 가슴 한켠에 남은 어떤 그런 로망 같은 걸 수도 있겠으나 지금 FPS 게임들을 좀 보다 보면은 서든 하면 좀 현타올 거라는 생각도 저도 조금 감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냥 비단 그래픽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예,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재밌으면 그만이지. 재밌으신 분들은 뭐 계속 하시면 되겠고, 저같이 뭐 예, 서든 같은 거 그냥 쳐다도 못 본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 거지 뭐. 넘어가겠습니다. 아우, 얘기 너무 길었네. 식사하실까요? 밥 먹을까요? 아니요? 이따가요. 알겠습니다. 솔로 캠핑을 하는 여성의 고민. 요즘 또 캠핑이 엄청 유행이어가지고, 예, 난리도 아닙니다. 예, 캠핑을 솔로로 다닌 지 7년차 유튜버신가봐요? 가끔씩 이런 거 알고리즘에 뜨면 진짜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게 돼. 야, 캠핑 하시는 분들 장비 기가 막히게 돼요. 예, 뭐 반합에다가 뭐 해가지고 뭐 요리 엄청 잘해 먹고 랜턴 탁 켜고 막 불멍 때리고 그 로망이 엄청나대요. 예, 고생은 좀 하겠으나 아침에 딱 산 속에서 일어나가지고 그 아침 햇살, 예? 그 산에서 산 특유의 그 향과 그 바람과 그 이슬을 느끼면서 아침에 딱 커피 내려 먹고 기가 막히대요. 예. 근데 이제 텐트 치고 이렇게 뭐 캠핑을 하는데 혼자 다니다 보니까 99.9%로 남자들 대부분이 50대 이상의 아저씨들이 전화번호 달라 그러고 SNS 좀 알려달라 그러고, 섬으로 백패킹을 갔던 날에 해변에 텐트 치고 꿀잠 자고 있었는데 자고 있는 본인을 지켜보던 낯선 남자가 자기가 이제 놀랐는데 태연하게 계속 말을 걸길래 죄송한데 저 좀 혼자 있고 싶은데 말 걸지 말아주세요. 한참을 그냥 쳐다보다 가더라고. 아이고, 호신용품 챙겨야겠네. 그러니까 근데 이런 분들은 솔직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남염 생길만 한 것 같아. 쳐다보길 왜 쳐다봐. 모르면 아싸 되는 유행어. 어쩔 TV 이런 거 다 아는데.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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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지랄을 하세요. 인도의 범죄, 인도에서 범죄 도시 그 판권 사갔나 봐. 범죄 도시가 일본에서 인도에서 이게 개봉을 했는데 자전거 PPL을 해야 했던 인도 마동석. 갑자기 여주가 춤을 추고. 인도 영화는 다 좋아. 여기도 나름대로 인구수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 자국에서 만들어내는 그 인도 영화들이 액션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짜 어마어마하대요. 그 예? 인도에서 영화 보는 그거를 문화생활 즐기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가지고 예. 인도 영화에서 좀 많이 내용도 좋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영화 뭐 블랙이라든지 이런 영화들 보면은 진짜 참 잘 만든 영화들 많은데 슬럼독 밀리언에어라든지 뭐 세월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일본 인도 자꾸 일본이래 인도 영화들. 근데 자꾸 막 춤추니까 그게 족같은 거야. 그들의 이제 문화이기도 하고 너무 뜬금없이 맥락 없이 막 춤춰버리고 막 이래버리니까 예. 이제 원본 이제 좀 약간 오마주가 아니라 그냥 똑같이 만드는 거지 뭐. 근데 약간 인도 느낌 나게 쇠파이프로 장첸을 아작내는 인도 마동석. 이렇게 모든 사건이 해결되었으니 바로 춤춰버리네. 지금 스웨덴 게이트라고 지금 뭐 난리 났던데요? 스웨덴 게이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스웨덴이 이 나라 특성이 그렇대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들의 친구가 집에 놀러 왔는데 아들이 밥 먹을 시간이 돼가지고 밥을 차리는데 우리 같은 경우 어때요? 친구 같이 놀러 왔으니까 친구 밥까지 같이 차려갖고 밥 먹으라고 해가지고 같이 밥 먹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밥도 아들 밥만 하고 아들도 내야 너 내 방에 잠깐만 있어 나 밥 먹고 올게 라고 얘기하고 방에다가 가둬버려. 다른 집에 놀러가서 겪은 문화적 종교적 차이 때문에 충격받은 경험을 얘기하다가 퍼진 어떤 그 스웨덴 게이트라는 건데 친구 집에 놀러갔는데 친구 방에서 놀고 있었는데 엄마가 저녁밥 했으니까 나오라고 친구가 나한테 밥 먹고 올 테니까 기다리라고 와. 진짜 존나 충격받음. 친구 집에서 자고 가기로 한 날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친구가 잠깐 아래층에 내려갔다 올 테니까 기다리라고 15분 지나도 안 오길래 내려가 봤더니 친구네 가족들이 아침밥 먹고 있었고 날 발견하자 거의 다 먹었으니까 곧 올라간다고 2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기억난다고. 이런 같은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이제 스웨덴에 대한 그런 기억을 얘기를 한 건데 손님에게는 식사를 목적으로 찾지 않는 이상 식사 시간 불러갈게요. 예. 제발 저런 애들 쳐내. 진짜 분위기 파악 뒤지게 못하네. 예.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손님이 이제 집에 왔는데 식사를 목적으로 찾지 않는 이상 식사 시간이 돼도 밥을 안 준다고 처음에는 일부 극단적인 사례를 부풀린 것으로 알려졌다가 실제 현지 문화라는 사실이 확인돼가지고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조롱을 받고 있대요.
그래서 주한 스웨덴 대사관이 공식 인스타그램에다가 해명을 한 거야.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스웨덴 게이트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려드리고 싶다. 친구네 집에서 식사 이야기는 스웨덴 사람들과의 피카 경험이 없어서 나온 말이다. 이제 피카가 뭐냐면은 스웨덴의 전통 다과회로 장소 인원을 불문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디저트 커피로 나눠 먹는 시간. 피카는 꼭 한번 경험을 해야 되는 스웨덴 문화라는 글을 올렸다. 다만 스웨덴을 비롯해 북유럽에는 이러한 식사 문화가 일반적인데 그들에게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 매우 중요하다. 그 손님을 초대해도 식사까지 대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 저 대학 룸메이트는 스페인에서 스웨덴의 친구의 결혼식에 초대됐는데 스웨덴에 초대돼가지고 쉬고 비행기 그리고 호텔을 사고 교회 행사에도 참석을 했는데 그런 다음 가족이 결혼식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도시를 산책하고 몇 시간 후에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가족이 아닌 외부인은 친구가 됐건 여친이 됐건 누가 됐건 껴주질 않는다는 거야. 우리 가족끼리 밥 먹을 테니까 너네 우리 가족 행사 참여했잖니. 그래 저기 어디 가서 PC방 가서 놀다 오든가 니들 알아서 시간 보내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대. 야. 근데 이게 너무 이제 그 스웨덴 같은 경우는 개인주의가 너무 팽배해서 그래. 절대 그 저길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개인을 너무 중요시하, 개인의 사상이나 개인의 어떤 이런 것들 너무 중요시하다 보니까 개인에 대한 존중. 그래서 저기 저 같이 밥 좀 먹고 싶은데 제 밥도 좀 차려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하면은 차려준대. 저도 같이 친구랑 밥 먹고 싶은데 저도 밥 안 먹었는데 저 제 밥도 챙겨주시나요? 하면은 밥을 차려준대요. 근데 그런 얘기를 안 꺼내면은 거절의 의사를 알고 있는다는 거지. 그래서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스웨덴이 지금 조리돌림 존나 당하고 있대요. 예, 쓰레기 새끼들이라고 하면서 별걸 갖다 다 혐오하네. 이거 저 잘 모르는 외국인이 한국인 그냥 흉내내는 거네. 한국인 흉내내는 건 이 아저씨 일본 아저씨가 진짠데. 또 보고 오랜만에 또 보고 싶다. 예. 일본 한국인 흉내. 안녕하세요 임창조입니다. 임창조인데 아니 한국인 흉내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국인 흉내내는 거 많이 하잖아. 이수근 아저씨나 이런 분들이 흉내요 마 저마요 아 할 때 약간 중국인들이 보는 그 시선이랑 이제 비슷한 거겠지. 예.
포르쉐를 도발한 오토바이의 최후. 아유, 아이고, 쪽팔리겠다. 쪽팔린 게 크니까 그냥 바로 일어나네. 예, 아이고, 이거 얼마짜리 오토바이인데. 아이고. 스로틀을 너무 확 감아갖고 윌리 돼버리는 그런 스로틀 윌리 현상입니다. 요즘 오토바이들은 윌리 컨트롤이라는 게 있어갖고, 바퀴 안 들리게 뭐 이렇게 다들 나오니까. 옛날에는 진짜 이런 전자장비들 없을 때는 진짜 얼마나 죽어나갔을까요? 그죠? 아무리 안전장비를 했다지만 오토바이 개작살 났지 뭐. 스페인 그 축제 뭐야. 아, 이제 동물협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 소 가지고 저 이런 거 못하게 하고 하니까 워낙 위험하기도 해서 그래서 그냥 저 공을 큰 공을 갖다 굴려가지고 이게 사람들 덮치게 만드는 거구나. 이것도 위험해 보인다 근데. 어, 동안 화장법. 아, 이거 봤어. 이거 애기 얼굴 만드는 거. 흥. 예. 스웨덴 밈을 접하기 전 후. 이게 근데 그렇게 큰가? 그 스웨덴 게이트라는 게? 이케아가 스웨덴 브랜드잖아. 모던하고 심플한 북유럽 스타일의 감성 가구들 후. 정이라고는 없는 새끼들이라 그러지 가구도 허전하고 텅텅 비어있음. 괜히 알아서 조립하라고 한 게 아니었어. 스웨덴 업가 존나 들어가네. 에. 정이 없는 나라 스웨덴. 밈 계속 미네 이거. 외국에, 우리나라는 별로 스웨덴이란 나라에 대해서 크게 관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외국에서는 이제 이걸 가지고 조리돌림 뒤지게 하는 거야. 어, 현물통 좀 좀만 옆으로 지워줘. 어, 스웨덴 친구네 집 갈 때 꼭 입어야 하는 옷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외국, 이제 우리나라 커뮤에서 뭔가 조리돌림 할 때 중국 조리돌림 존나 하잖아. 어? 그런 것처럼 존나 까는 거지, 다 같이. 친구네 방문편. 답변. 그 친구가 뜨거운 물을 줄 거라고? 어떤 물도 아마도 주지 않을 텐데. 스웨덴 사람들은 좀 되게 불편하긴 하겠다. 어, 가인의 존나 무섭다. 야, 근데 이거 되게 오랜만에 본 자료인데 좀 아직도 그렇다. 얘네들 다 컸겠지? 얘네들 다 대학생들 다 됐을 텐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예전에도 한번 다뤘었던 건데 그 어릴 적 흙수저 금수저 마인드의 차이라고. 이게 참 보면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빠가 의사고 부모님이 권장하셔서 저도 의사해보려고 합니다. 가업을 물려받으려고요. 저는 검사가 되고 싶고요. 정확히 말하자면 검사장까지 가고 싶어요. 저희 아빠가 부장검사 출신이거든요. 특목고 같은 데를 들어가야 해서 대학도 잘 들어가야 되고 인생이 좀 펴지지 않을까요? 금수저들은 포부가 크고 원대하며 현실적인 목표부터 잡고 차근차근 앞으로 나아가려고 함. 주변에 상위 계급의 멘토가 있음. 자, 흙수저 아이. 아프면 장기 매매 같은 것도 불법이지만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할 수도 있고. 친구는? 친구는 돈이 있으면 친구가 생기죠. 모든 것은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니까요. 현실적이지만 반사회적. 주변에서 기피할 소리만 골라함. 비관적이고 사회성도 떨어질 확률이 높음. 일단 표정 자체가 좀 다르다. 아하. 미국 복권 당첨액 2,708억 4,540만 원. 3천 원짜리 복권을 구매했는데 당첨이 됐는데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두 자녀와 손주들 재정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2,708억 4,540만 원. 절친 3명에서 돈을 놓아서 복권을 사는데 당첨돼서 당첨금을 반가리 해가지고 아 그 엠빵 쳐갖고 3등분해 갖고 가져갔다고. 이렇게 되면은 이들은 서로 관계를 끊을까? 응? 궁금하네. 더 절친된다고? 더 끈끈해진다고? 아니 근데 이렇게 복권 당첨돼도 얼굴 공개해도 되는 거야? 큰일 나지 않나? 미국 같은 데서? 연락 존나 올 텐데. 우리나라만 해도 엄청 연락 많이 오잖아. 814억. 아내한테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 당신은 언젠가 부자 남편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됐다고. 991억 2천만원. 구매하고 확인하지 않은 채 몇 주 동안 휴가랑 골프 여행을 다녔었는데 지갑에 넣어놨었는데 내 지갑이 이 991억 2천만원짜리 지갑이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당첨 이후에도 누군가 나에게 10만 장난을 치는 줄 알고 계속 확인했다고. 2341억. 친척들이 추천번호를 하나씩 얘기하는 꿈을 꾸고 그대로 구매했다고. 구매하기 직전에 제발 당첨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결과 발표 다음날 아침날 전화가 와가지고 너가 자주 구매하는 가게에서 당첨자가 나왔다는 얘기를 하고 전화 끊고 바로 확인해보니 본인이었고 알자마자 기쁨의 눈물을 미친 듯이 흘렸다고. 크... 기절할 뻔했다. 소파에서 굴러 떨어졌다. 라디오 듣고 있는데 우리 동네에서 당첨자가 나왔다는 얘기 듣고 놀라가지고 확인했는데 내 번호였다. 마트에서 5장 구매하고 결과 발표 이후에도 확인하지 않고 10일간 그냥 처박아 놨는데 당첨 여부를 확인해봤는데 마트 직원이 당신이 당첨자라고 외쳤다. 헛소리라 생각하고 돌아가기 위해 차에 탑승한 뒤 혹시나 싶어 확인해봤는데 진짜 됐었다. 이 사람 가장 규모가 크네. 4천억. 은퇴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아내랑 외출했는데 날씨가 나빠졌고 밥이나 먹자는 아내의 주장에 밥 먹으러 갔다가 외식하던 중에 복권 당첨이 큰 것을 보고 10달러 정도 만원어치 구매해가지고 지갑에 넣어놓고 다음날 골프 치러 갔는데 사람들이 우리 동네 당첨자 나왔다고 난리를 쳤다. 설마 하고 저녁에 집 가서 확인해보니 진짜 당첨됐다. 와. 야, 10년지기 5명에서 돈 모아가지고 산 데 당첨하고 반가리 했다고 다 엠빵 치고. 규모가 어마어마하네. 워낙 땅덩어리도 높고 복권 사는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근데 그만큼 더 당첨된 확률이 더 극악이지 않을까요? 그죠?
당첨자는 동부 펜실베니아 작은 도시에 살고 있고 정상적인 삶을 위해서 익명성을 요구했고 와 1조? 이야 대박이다. 근데 요즘은 부자들이 돈 세탁하려고 복권 당첨된 사람들한테 접근하기도 한대요. 그 돈 돈 세탁하려고 세탁 용도로 쓰려고. 지린다.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는 복권 당첨 금액이 왜 이리 낮은 거냐. 물론 10억이란 돈이 큰 건 맞지만 저런 거 보면 인생 역전이 절대 아닌. 그게 아무래도 땅덩어리도 좋고 근데 얘들은 당첨된 확률이 더 어려워. 숫자랑 순서까지 맞아야 된대잖아. 연금 복권 플러스 로또 느낌의 그 난이도래잖아. 확률 자체가 존나 빡센 거지. 세금이 오바지? 씨바 우리나라는 30%를 뛰어가는 게 말이 되냐고. 안 그래도 당첨 금액에서 뛰어가고 또 한 번 또 뛰어가잖아. 개새끼들. 아유. 그 제가 사봤거든요. 존나 상술이니까 사지 마세요. 여러분들 진짜로. 알겠죠? 제가 샀어요. 그 바겔로 아저씨들이랑 다 같이 만 원씩 모아가지고 사갖고 싹 다 긁었는데 결국 예 2,000원. 2,000원만 당첨됐어요. 사지 마세요. 여기 웃긴 댓글이 뭐였냐면은 눈깔 한번 굴리면은 또 살 수 있겠네. 이러니까 태어나서 복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본 것 같아. 저 때가 만 원어치. 그건 스피또잖아. G8 로또는 사도 돼. 아 그래요? 2등 된 거 2등 얼마인데요? 2등은 얼마예요? 이상한 5천만 될걸요? 이야 진짜? 네. 대박이다. 지리네. 딱 이번 페이지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튠이 사기인 이유래. 애니메이션의 이 장면인데 혈흔을 중국에서 검열하면 이렇게 된대. 오히려 좋아. 지금 주마다 67명 이상씩 로또 1등 되는데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 몇 명이 사람들이 부자인 거야? 뭘로? 성적 판타지 순이라고 합니다.
3명 이상과 하기, 4위, 제압당하기, 나를 제압한다, 나를 지배한다. 저는 이런 경험이 있네요. 예. 뺨을 때리더라고요. 예, 뺨을 때리고 허겁지겁 그냥 저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처음 본 사람과 하기. 다음, 에? 뭐야? 1위 생각이야. 1위 10인정.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근데 인생의 큰 부분을 차지해요. 두바이 거지 평균 수입 한 달에 8,400만원 번대. 하루 280만원 벌고 1시간에 46만원. 두바이에선 거지 연봉이 억대. 근데 사실이래. 경찰이 종종 단속을 하긴 하는데 검거된 거지 중에는 8,400만원을 번 거지도 있었다고. 연봉이 아니라 월봉이라고. 한 달에 8,400만원을 벌었다고. 일당 280만원 정도. 두바이 거지면 살만하지 않을까. 유튜브 하나덕이 올린 영상에 의하면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세계 각국에서 두바이로 원정 거지들이 몰려든다고. 근데 거지들이 아무 때나 원정을 나서는 것도 아니고 원정의 시기가 정해져 있다고. 두바이의 부자들도 아무 때나 거지들에게 선심을 쓰지 않는다. 원정 거지들에게는 이슬람 라마단 기간이 최적의 기간이다. 이슬람력으로 9번째 달이다. 이 기간에 무슬림들은 금식을 하고 자카트라는 나눔 문화를 신천한다고. 아, 그래서 황당한 것은 이런 전문 거지들은 두바이로 낮에는 구걸 행위를 하지만 밤이 되면 5성급 호텔에서 숙박을 한다고. 경찰들이 라마단 기간에만 몇백 명의 전문 거지들을 잡아들였지만 고수익을 노리는 거지들이 원정을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사우디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한 부자가 사망하며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유언을 남겼는데 이 부자의 재산이라는 것이 50년간 구걸을 해서 모은 것이었다고. 와, 이 오일머니는 진짜 상상을 초월하나 보다. 근데 그 오일머니보다 더 많이 돈을 번 이 저 테슬라 저 일론 머스크는 얼마나 대단한 거야. 좆대네 진짜. 그지? 요즘 비행기 표값이 코로나 전에 비해서 오른 얼마나 올랐냐면은 미친 거 아니에요? 근데 씨발 말이 안 나온다. 와, 그러니까 그동안 항공 이쪽 산업이 워낙 힘들었으니까 이렇게 스퍼트 올려갖고 뭐 빼먹겠다는 건가 뭔가. 왜지? 아,
기름값 때문에. 기름값 때문에. 항공유라 더 비싸다고? 성관계 평균. 아, 이런 거 봐서 뭐해. 아재가 헌팅하는 방법. 술집에 혼자 온 아저씨야? 이 아저씨야? 티슈에다가 2차 사드릴까요? 숙녀 두 분 모시고 싶은데. 숙녀 두 분이라 피자 부담 없을 텐데. 동의하시죠? 에휴.